안녕하세요, 진우스입니다. 오늘은 화장실 타일 보수를 할 건데요. 이게 집에 오래 다다 보니까 이제 벽에 이런 게 막 떨어지나 봐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한 라이텍스가 왔습니다. 2kg짜리. 사실 그냥 뭐 바닥용을 해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높진 않으니까 가격이 300원 차이라 그냥 그라이픽스로 샀어요. 배송비 빼고 1500원. 일단은 타일을 그냥 붙여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 까야 되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 정도면은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. 아, 튀어나오겠는데? 얘를 좀 뜯어내야 될 것 같아요. 뭘로 뜯었는지? 넘치는지겠지? 그렇지. 좋아. 이 정도 됐어. 여기도 오케이. 오케이. 사실 뭐 이제 뭐 먼저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. 문제는 이제 줄눈이 없으니까. 줄눈은 이게 줄눈 색깔이 안 나올 것 같은데. 일단 해볼게요. 얘를 물이랑 얘를 1:3 비율로 섞으라고 했는데 그냥 대충 보면은 치약 농도로 만들래요. 여기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얘도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.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. 좀 뜯어볼게요. 이거 다 담으면 되지. 이거를 치약 정도 진짜 조금만 하고 요만큼? 너무 조금인가? 좀만 더. 다시 쓸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. 이만큼 여기를 이제 저 부어볼게. 이 정도면 치약 농도가 좀 진한 것 같긴 한데. 아니 일단 이게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가루 같은 게 많이 만져지는데 이런 덩어리들이 없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섞어주고 섞었을 때 이게 치약이라고 하기에는 좀 진할까요? 살짝만 더 그렇지. 살짝만. 이만큼. 섞어주고. 이 정도 해도 된 것 같아요. 오케이. 이제 이거를. 바로 되겠지, 그냥? 뭐 바로 굳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오케이. 더 발라. 살짝 필요해서. 좋았어요.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지. 너무 많은가? 깨끗해서부터 그렇지. 위에도. 재료 너무 크니까 그렇지. 이렇게 하면 되겠지, 뭐. 이렇게 해서. 이 상태로 한번 붙여볼게요. 그리고 일단 이 중에는 깨진 게 있어요. 파편이 어디 가는지는 알 수 없어. 얘만 색깔이 다르니까 얘가 맨 위로 와야겠다. 깨져 있는 거를 맨 밑에나 넣어보고. 오케이, 이렇게 튀어나오네. 네 개밖에 안 되고 이게 가벼우니까 연달아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. 그렇지, 이렇게 딱 밀어놓고. 좋아.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줄눈 대신하려면 영암으로 뒤옆 쪽에다가. 오케이. 약간 이게 삐져나오는 거는 나중에 또 닦으면 닦이지 않을까요?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래 너 들어가. 그렇지,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이게 그게 편할 텐데. 좋아. 야,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. 오케이, 다 붙였어. 이렇게 하면 야, 이거 줄눈이 아닌데 이게 모르겠다. 괜찮아요 여러분. 비어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? 그냥 비어있는 것보다 나을 거야. 옆에도 같이 해줘. 일단 별대로 다 했어요. 이건 이제 됐어. 오케이. 이걸 이제 닦으면 되나?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지로 닦아보겠습니다. 보통 이거 잘 닦이네. 쓱쓱. 그렇지, 바닥도 잘 닦이고. 닦기 전에 이렇게 닦아주면 돼. 티 안 나죠? 그냥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. 이 상태로 옆에만 싹 닦아주고 얘도 싹 닦아주고. 아씨 짜증. 이게 안 되는데. 오케이. 손대지마 살살 반대로 가야겠다. 야, 이게 최선이다. 더 이상 어쩔 수 없어. 진짜 옆에만 됐어. 이제 끝. 24시간 뒤에 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싹 닦아주면 깔끔해지겠죠. 그럼 오늘은 끝. 자, 24시간이 지났습니다. 약간 촉촉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여기만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물티슈로 지워줘야 되는데
지우시네. 일단 주변부터 잘 붙었어. 안 밀리고 있어요. 여기는 좀 벗겨주고요. 또 너무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. 연결되는 부분인데. 됐죠? 이제 이따가 샤워하면서 그냥 물 한번 끼얹어주면 뭐 깔끔해질 것 같아요. 지금도 뭐 괜찮은데. 오케이, 끝. 안녕.